2015년에는 인간에게 복무하는 자율이라는 주제로 이제 세계 환경의 날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으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이제 광범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유엔 개발계획을 비롯한 이제 국제적인 대표들 그리고 이제 유엔 환경 계획에서 올해 세계 환경의 날의 주제를 산림 인간에게 복무하는 자연으로 제정한 것은 인간 생활, 특히 환경 보호에서 산림이 나는 역할이 중요성을 반영한 적절한 조치로 됩니다. We have to remind that we are now in advance of the 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that will take place in less than one year, 20 years after the Rio Earth Summit. We can estimate that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re likely to cause. 코온이라는 새는 다른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백조, 두 번째 백로. 이 둘 가운데서 어느 것이 코온이의 다른 이름인가? 예, 준비하겠습니다. 들겠습니다. 예, 9번 학생만 2번을 들고 나머지 학생들은 다 1번 백조라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백조라고 그걸 생각해야 옳습니다. 아, 그러니까 9번 학생만 그만 안차풀하게 됐고 말이야. 다음에 잘 보자요. 예, 다른 학생들은 합격입니다. 예.